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길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터전이기도 하며 우리네 인생이 머무는 곳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또 하나의 이웃이 있다. 언제나 위험한 상황이 도사리는 곳에서 살아가지만 매일 이곳에서 먹이를 얻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다툼을 하며 사랑도 나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그들만의 행복한 시간을 즐기며 때로는 우리네 삶을 관찰하기도 하는 녀석들의 이름은 길고양이다. 서울시 구로구의 한 주택가. 이곳에서 고양이를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막 지붕에 막 갔다가 일로 갔다 막 아이고 어떤 데는 대문 열고 들어가다가 기절한다니까. 주로 고양이 때문에 뭐가 제일 불편하죠? 아유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올라와가지고 기절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추니까 어디로 다 갔구만. 아주 여기 들랑달랑해요. 아주 저기 있네요. 저 고양이 저 지붕 위에 봐봐요. 대가리 빼쭉 쳐들고 있지. 예? 아이 꼭 그려 추우면은 거기 가서 자빠졌더라고 몇 마리가. 아이고 징그러워 아주. 사람들은 고양이를 쫓기 위해 그물까지 쳐놓았다. 이곳에서 고양이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또 다른 주택가. 이 집은 저 집이 저 위에 여기 위에. 예. 거기가 그냥 바글바글바글. 어, 여기 있네. 난지야, 이리 와. 도망간다. 여기 탄뼈가. 인기척을 느낀 녀석은 황급히 줄행랑을 쳤다. 이게 우리 집인데 치야. 여기가 냥냥 여기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집 우리 집 앞에 따뜻하면 거가 딱 앉아서 이렇게 고양이가 햇빛 쫀이라고. 예, 햇빛 쫀이라고. 아주 줄줄줄줄 여기가. 어 제일 많아요 여기 고양이 제일 많아. 아유 이런 고양이 새끼 난 싹 잡아갔으면 좋겠어. 이곳에서도 역시 고양이는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녀석들은 점점 증오의 대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 전 서대문구의 한 공원에서는 길고양이가 낚싯줄에 묶인 채 불에 태워져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길고양이는 이제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고양이가 자신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고양이의 생김새를 이유로 들었다. 뿐만 아니라 먹이를 얻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마구 파헤쳐 도시 곳곳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도 싫은 이유 중 하나였다. 특히 발정기가 되면 어린아기의 울음소리와도 흡사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수면을 방해받았다. 더군다나 과거에 비해 도심 속 길고양이는 눈에 띄게 많아졌다. 전쟁 후 궁핍한 나라 살림에 곡식을 먹어대는 쥐는 골칫거리였다. 정부에서는 쥐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국가 사업을 펼쳤다. 농작물 가재 도구 등을 갉아먹거나 논두렁에 구멍을 내고 가축을 물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를 이용해 쥐를 잡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신문기사가 실리기도 했고, 고양이를 이용해 쥐가 박멸되었다는 어느 마을의 성공 이야기가 심심찮게 실리기도 했다. 골목길 구석진 곳에서 우연히 마주하게 된 모습.